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2014년 6월 28일 시행된 기출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VOD, 비디오 온 디맨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온 디맨드, 그러면 요구에 의해서, 그렇죠? 요구에 의해서 비디오를 갖다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비디오를 디지털로 압축해서 비디오 서버에 저장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바로 이 가입자가 원하는 게 바로 온 디맨드의 개념이죠. 콘텐츠를 제공해서 재생, 제어, 검색, 질의 등이 가능한 개념이다. 맞고요. 두 번째, 사용자 요구에 따라, 바로 이 부분도 온디맨드죠. 사용자 요구에 따라 영화나 뉴스 등의 콘텐츠를 통신 케이블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영상 서비스이다. 자, 1번, 2번 잘 정의됐죠? 3번,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자, 여기서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사용자 간의, 유저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죠. 그런데 이 비디오 온 디맨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 간의, 유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가겠습니다. VCR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VTR 개념이요. VCR과 같은 기능의 셋톱 박스는 비디오 서버로부터 압축되어 전송된 디지털 영상과 소리를 복원,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1번의 정답,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2번 가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옳은 것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옳은 것은 첫 번째, 주소는 8비트씩 16개 부분으로 총 12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아니죠. 맞는 게 아니고 8개의 비트가 아니고요. 16비트죠. 그 다음에 16개 부분이 아니고 8개 부분, 말창년 순서를 바꿨어요. 총 128비트는 맞죠? IP 버전 6. 그래서 16비트씩 8개 부분으로 총 128비트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주소를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에 따라 A클래스에서 E클래스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한다. 자, 이거는 버전 4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버전 6에서는 네트워크의 규모, 그 다음에 그 터미널 단말기의 개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죠. 자, 2번도 옳지 않고 IP 버전 4에 대한 내용이고, 3번 IP 그 버전 4와의 호환성은 낮으나 높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낮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호환성은 높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다 틀렸고요. 옳은 것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 주소의 한 부분이 0으로만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 0은 콜론으로 생각해서 표시할 수 있다.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보충 설명 좀 드리자면 요것 좀 알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00FF 주소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00FF에는 FF는요 그냥 00 없애버리고요 FF로 표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0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온 경우에는요, 0000은요 나머지 3개는 생략해버리고 0 하나로만 표기 가능해요. 이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더 재밌는 거 알고 가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0000 콜론 0000, 아까 0000은 0으로 할 수 있다, 표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0000, 그 다음에 뒤에 예를 들어서 FFF가 따라왔다. FF 4개, 자, 이렇게 FF 4개가 있다 가정했을 때 지금 0000은 뭘로 생략할 수 있다, 0 하나로 표기하고 나머지 0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0이 되고 여기도 0, 그죠? 여기도 0, 여기도 0,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죠. 아울러 이제 가운데 있는 콜론 하나씩 붙여줘야 되겠죠.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죠? 이렇게 FF 마찬가지 됐네요. 그럼 0 콜론 FFFF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 0 4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0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아울러 이제 가운데 콜론 붙어 있는 거 그대로 표시해 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얘는요 0 콜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은요 또 콜론 더블 콜론이 되는 거죠. F 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P 버전 6의 특징, 주소 16비트씩 8개 부분, 128비트 조심하시고, 또 A에서부터 O, 그 E까지 5단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의 규모, 단말기 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할당한다. 그래서 효율적이다 알아두시고, 호환성 높다
라는 거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다중이 이제 멀티란 뜻이 되는 거고 미디어가 매체죠. 합성어로 그래픽,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의 매체들이 통합된 것을 의미한다. 맞고요. 두 번째, 멀티미디어는 매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 이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날로그 개념이 아니고 대용량으로 생성되므로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저장장치가 이제 대용량화, 이제 뭐 테라급으로 가기 때문에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다양한 압축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동영상 압축 기술의 개발은 미비하다. 동영상 압축 기술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개발이 미비하다 이러면 이제 해당되지 않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초고속 통신망의 기술이 발달되어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초고속 인터넷 하면 뭐 또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3번의 정답 3번이고요. 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인증 보안과 관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암호화, 인크립션 매우 중요한 문제죠. 보안이 뚫려서 데이터를 갖다가 훔쳐갔어요. 그런데 암호화가 잘 되어 있다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매우 중요한 거. 자, 방화벽의 개념도 중요하죠. 그래서 인증, 암호화, 방화벽 다 보안과 관련되지만 4번에 있는 브릿지 같은 경우는 독립된 랜을 갖다 연결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안과는 상관없는 기술이다라는 거죠. 5번 가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자체 검색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한 번에 검색어 입력으로 여러 개의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엔진은 무엇인가? 자, 자체 데이터베이스는 없는 형태, 그죠? 자체 검색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한 번의 검색어로 여러 개의 검색 엔진을 갖다가 이제 찾아주는 건 바로 메타 검색 엔진이죠. 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별로, 또 키워드는 단어, 그죠? 검색어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디렉토리, 키워드, 메타 전부 다 짬뽕 시킨. 하이브리드가 잡종이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 아날로그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컴퓨터 할 때 그 하이브리드 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 데이터베이스 검색 없다라는 거, 그죠? 바로 메타 검색 엔진 5번의 정도 3번이고요. 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정보를 전달할 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 음성인식은 해당되지 않죠. 다음에 전송 매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매체 있어야 되는 거고, 다음에 프로토콜이 뭐예요? 규약이죠. 규약이라는 건 규칙과 약속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개념, 정보통신에서 프로토콜 개념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인터넷 사용할 때 사용되는 통신 규약 뭐예요? TCP/IP 기억나시죠? 그런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7번 다음 중 통신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LAN,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죠. 로컬 가까운 거리 에리어 네트워크다. 전송 거리가 짧은 구내에서 사용하는 통신망 맞고, WAN 저 와이드죠. 넓은 거리 와이드 에리어. 국가 간 또는 대륙 간처럼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다. 그래서 LAN, WAN 다 설명 맞고요. 3번에 이제 BISDN인데 B라는 건 이제 브로드밴드, 그럼 이제 광대역, 초고속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BISDN 초고속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며 동기식 전달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맞나요? BISDN은요 비동기식이에요. 비동기식.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BISDN이니까 여러분들 요 B의 B, 비동기식, 물론 브로드밴드지만 비동기식의 B, 또 BISDN의 B, 비동기식 B,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머릿속에 쏙 들어가겠죠. 그래서 BISDN은 비동기식이기 때문에, 동기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거. 자, VAN, 자 이거는 Value Added Network, 그죠? Value라는 건 가치란 뜻이고 Added는 부과한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선에. 그래서 통신에서는 빌려서 기존의 정보에 새로운 가치를, 자 가치, Value, 그죠? VALUE, V가 아닌 건 이제 V라고 읽어야 되죠. VALUE 더해서 Added, ADD, ED
더한다, 부과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부가가치, 다수의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통신망 네트워크, 그래서 value added network, BAN 됐죠? 자, 7번에 BISDN은 비동기식이기 때문에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입력 형태는 부화된 숫자, 문자, 이산, 자료, 디지털 맞죠? 2번 출력 형태는 곡선, 그래프 등의 연속된 자료 형태이다. 곡선, 그래프, 연속된 거는 아날로그죠. 그래서 아곡, 아그, 아연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암기 속에서. 3번 자료 처리를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자, 우리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필요하죠? 프로그램 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같은 의미죠. 네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죠. 8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연산 속도 단위가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인가?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 밀만 앞이 뭐요? 10의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밀만 앞이 페마, 우리 펨토. 그죠? 또 다음에 아토 같이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15, 10의 마이너스 18. 10번 가겠습니다. 1의 보수, 2의 보수 표현이죠. 다음 중 이진수 0110의 2의 보수 표현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보수 컴플리먼트 보충해주는 수다라는 건데,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1의 보수 같은 경우는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2의 보수는 어떻게 바꾼다?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한다라는 거죠. 1의 보수 더하기 1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일단 0, 1, 1, 0을 1의 보수로 먼저 바꿀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뒤집으면 되죠. 뒤에서부터 가겠습니다. 1, 0, 0,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1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더하기 1. 자, 1하고 1 더하면 2가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진수니까 0이 되면서 하나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올라갔는데 뭐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얘는 뭐 없으니까 그대로 1010이 바로 2의 보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0번의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죠. 11번 다음 중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의 성능에 필요한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클럭 주파수라든가 캐시 메모리, 주중에 캐러가자 주기억장치와 중앙처리장치 사이에 있는 캐시 메모리, 주로 SRAM으로 구성이 되는 캐시 메모리 해당되고, 다음 워드 명령어의 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지만 4번의 직렬 처리라는 건 처리 방식이지 CPU의 처리, 그 CPU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12번의 정답은 4번. 12번 가겠습니다. 12번 키보드는 키의 기능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다음 중 키보드 분류와 그에 속하는 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기능 키 F1, F2, F3, F12까지 각각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F라는 건 function, 그죠? FUN, CTION, 기능을 뜻한다라는 거죠. 우리 엑셀에서는 함수를 뜻하기도 하고요. 2번 입력 키, 뭐 문자 숫자, 뭐 AB, 퍼센트 다 해당되는 거고, 3번 탐색기, 탭이라는 건 탐색기 아니죠. 탭 이동이죠. 엔터, 데이터를 입력한다. 또 아래줄로 이동한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스페이스 공백을 갖다 넣어주는 키다라는 거죠. 좀 길기 때문에 이제 바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러니까 탐색기가 아니죠.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컨트롤이나 ALT, ALT나 ESC, 제어, 그죠? 통제해주는, 관리해주는 키다. 그런 개념에서 맞고요. 1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3번 가겠습니다. 캐시 메모리 나왔네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CACHE, 제가 까치로 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캐시죠. 캐시. 무슨 뜻이 있어요? 은닉장소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은닉장소. 뭔가를 몰래 숨겨놓는. 뭐 어디에 숨겨놓느냐? 주중에 캐러 가자. 주중. 여기에 있는 거죠. 캐시 메모리가. 그래서 주기억장치와 중앙처리장치. 중앙처리장치는 CPU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이에 있다. 또 SRAM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또 크면 클수록 좋다? 그렇진 않죠. 크면 클수록 찾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진 않다라는 거 가겠습니다. 기억 용량은 작으나 속도가 빠른 버퍼 메모리이다. 맞고. 두 번째, 가능한 최대 속도를 얻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성한다. 이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게 아니죠. 아까 제가 SRAM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3번이 정답이 2번이고요. 기본적인 성능은 히트율로 표현한다. 이건 뭐냐면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갖고 오는 그 속도예요.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가 넓으면 갖고 오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럼 히트율이 떨어지는 거죠. 맞고요. 4번 CPU와 주격 장치 사이에 그 위치한다. CPU가 뭐예요? 중앙 처리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중에 캐러 가자 말씀드렸었죠? 맞죠? 13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4번 가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윈도우 7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접근성 센터예요. 14번의 정답 3번이고요. 이거 여러분들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죠. 15번 다음 중 제어판 작업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PMP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작업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PMP가 뭔지 알고 가셔야 되겠죠. 플러그 앤 플레이 꽂자마자 그리고 플레이 된다 작동된다라는 거죠. 정답은요. 날짜와 시간 이거는 뭐 PMP 작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전원 구성 마찬가지고 프로그래밍 기능도 마찬가지. 네 번째 장치 및 프린터 추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장치나 프린터, 프린터도 장치니까 장치를 추가할 때 PMP 기능이 없게 되면 드라이버를 갖다가 유저가 사용자가 일일이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PMP 기능이 있게 되면 장치 및 프린터 추가가 쉬워진다는 거죠. 자동으로 플레이 된다는 거죠. 특히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프린터의 경우 PMP 기능이 더 확실하다라는 거죠. 16번 가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에서 표준 사용자 계정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사용자 자신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당연히 표준 사용자 계정이니까 당연한 거고. 두 번째,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세 번째,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프린터를 프린터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다. 자, 관리자가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관리자 계정에서 가능한 거지 표준 사용자 계정은 안 되죠. 그래서 함정이 있는 거죠.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사용자의 사진으로 자신만의 바탕화면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7번 휴지통 관련된 문제. 자, 휴지통 문제는 꼭 한 문제씩 튀어나오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휴지통은 지워진 파일뿐만 아니고 시간, 지워진 그 삭제된 파일에 시간, 날짜, 파일의 경로에 대한 정보까지 저장하고 있다. 맞고요. 두 번째, 휴지통은 윈도우 탐색기의 폴더와 유사한 창으로 열려 그 파일의 보기 방식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해서 볼 수 있다.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세 번째,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명령을 통해 되살리거나 실행할 수 있다. 어떤 명령이 아니고요. 우리 삭제된 파일이 있다 그랬을 때 그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파일에서 복원이죠. 파일 메뉴에서. 17번의 정답은 3번. 4번도 볼까요? 휴지통에 파일이나 폴더가 없으면 휴지통 아이콘은 빈 휴지통 모양으로 표시된다. 맞아요. 17번 키보드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문자 재입력 시간이라든가 문자 반복 속도. 그죠? 근데 3번에 한 번에 스크롤할 줄에서, 이 스크롤은 마우스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키보드 속성은 아니죠. 18번의 정답 3번이고 네 번째 커서 깜빡임 속도, 키보드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자, 19, 20 두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절전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절전 모드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컴퓨터를 빠르게 다시 켤 수 있는 전력, 전략 상태이다. 자, 절전 모드에 대해서 잘 설명됐고요. 최대 절전 모드는 주로 랩톱용, 왜 그러냐면 이제 최대 절전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휴대용을 하기 때문에, 포터블이기 때문에 랩톱용으로 디자인된 전력, 그 전략 상태로 열려있는 문서와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컴퓨터를 끈다. 맞고요. 세 번째,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는, 하이브리드는 이제 짬뽕 개념, 그죠? 주로 데스크탑 컴퓨터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전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하드디스크에서 작업을 복원할 수 있다. 3번도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절전 모드는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그 시간 동안 배터리를 충전할 기회가 없을 경우 가장 적합한 모드이다. 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절전 모드가 아니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오프 시켜버려야 되죠. 꺼버려야 되는 거죠. 19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말장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에서 제어판 프로그램 범주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요 범주, 제어판에서의 이 범주는 아마, 그렇죠? 조금 괴로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큰 아이콘, 자이콘, 작은 아이콘으로 시험 문제를 냈다면, 각각의 기능이지만, 이 범주 같은 경우는 그 범주를 다 외우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기 중에 하나가 완전히 아닌 개념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유념해서 그 지혜롭게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어판의 프로그램 범주 요거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강에서도 뭐 하나하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제어판은 보기 기준이 범주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이 있거든요.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아이콘의 크기 개념이고 이 범주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범주에서 프로그램을 제가 눌러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제어판에 프로그램이에요. 범주 개념에서. 그럼 프로그램이 기능에 프로그램 제거, 윈도우 기능 사용, 사용 안함. 그죠? 바로 이 부분. 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또 이전 버전의 윈도우용으로 만든 프로그램 실행이라든가 프로그램 설치 방법. 그 다음에 기본 프로그램. 미디어 또는 장치의 기본 설정 변경. 항상 특정 프로그램으로 파일 형식 그 열기. 그 다음에 기본 프로그램 설정. 그 다음에 조심하시게 바탕화면 가젯이 있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가젯 추가라든가 또 온라인에서 다른 가젯 가져오기 또 가젯 제거 그 다음에 윈도우와 함께 설치된 바탕화면 가젯 복원 개념 그죠? 이미 본강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눈으로 보고 보시면 풀 수가 있어요. 문제 다시 읽을까요? 제어판의 프로그램 범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옳지 않은 것은 바탕화면에 가젯 추가 2번에 프로그램 제거 세 번째 기본 프로그램 설정 정답은 임시 인터넷 파일 삭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임시 인터넷 파일 삭제는 어디서 익스플로러에서 해야 되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범주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 뭐 책 그 다음에 강의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범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하나는 완전히 아닌 걸로 섞어서 구분할 수 있게끔 내준다라는 거죠. 추세가 자 이렇게 해서 임시 인터넷 파일 삭제가 되는 거고요. 또 임시 인터넷 파일 삭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겠죠. 요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도구의 인터넷 옵션을 들어간 다음에 인터넷 옵션의 일반 탭에서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검색 기록에 가면은 임시 파일, 또 여러 번 페이지 목록, 쿠키, 저장된 암호 및 웹 양식 정보를 삭제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문제에서 언급한 부분이 임시 인터넷 파일. 그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 속도 향상을 위해 컴퓨터에 저장한 웹 페이지, 이미지, 그죠? 그런 미디어 등 그런 것 같다. 임시 인터넷 파일을 삭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시 인터넷 파일 삭제하는 버릇 들이셔야 되고 또 쿠키 우리가 들어간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틈틈이 삭제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또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풀이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